Let's hit the floor. Rhythm shaking, hands up high. There's no mistaking, feel the beat. Electrify, dancing on. 어때? 첫 번째 착장이야. 이거는 슈가 드레스인데 내가 내일 간사이 컬렉션에서 슈가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할 건데 내일 입을 드레스 중 하나를 이제 골라야 돼. 1번 내가 좋아하는 옐로우 컬러야. 안녕. 이거는 두 번째 드레스인데 걷기가 되게 힘들다. 어때? 어때? 근데 되게 특이해. 드레스가 이따만 해.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세 번째 드레스야. 어때? 되게 화려하다 이것도. 아,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들 처음 입어봐서 재밌다. 뭘로 할지 고민이야. 네 번째 드레스. 이거 되게 특이해. 여긴 뭔가 케이팝 스타일 아니야? 케이팝 걸그룹 스타일인데 여기만 보면. 재밌다. 인형놀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 엄청 화려하고 예쁘다. 이제 마지막 착장이야. 오늘 벌써 한 시간 만에 다섯 드레스를 다 입었어. 너무 재밌었다. 노란색.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노란색인데 드레스는 역시 화이트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치? 그래도 뭔가 좀 특이하긴 한 것 같아. 노란색 드레스라서. 안녕.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로 가는 거야? 세 번째? 그래, 세 번째. 오. 리허설 딸려. 우주들이 많네 여기. 뭐 해야 되는데?
それ一段目の皆さん座ってください。はい、じゃあこちら座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5秒間目つぶり涙なしでお願いします。まずはいっぷんいて 천국이군. 이쁜애 옆에 이쁜애 옆에 이쁜애 옆에 이쁜애 옆에 이쁜애 옆에 멈추질 않아. 마음에 든다. 딸이 있을 거니까 슬도 먹고. 이 색깔 예쁘지? 소다 색깔. 마음에 든다. 예약하기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지인 찬스를 써가지고 보게 됐어. 사실 타쿠마라는 곳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스시 먹으러 왔어. 한국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브런치 스시를 먹으러 왔어. 왜냐면은 내일 대만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일 타이베이에 갈 거야. 스시 오랜만에 먹는다. 기대돼. 오늘의 참치는 154.8kg래.
색깔이 되게 아름다운 색깔이야. 또 먹고 또 되게 예쁘게 생겼어. 내 맛, 내 맛. 하이. 그럼 뭐 引っ越したんですけど、桜島さんって言って。장어야장어。스시를다먹었는데점심특선이어서좀배가안차는거야。그래서2차로바로또먹으러왔지롱。근데어디갈지고민하고있어。어디갈까？어디가더맛있어？여기는카레고여기는되게특이하게생긴 이게아구라소바？아구라소바라는건데기름으로튀긴그런건가봐。뭐지？나처음근데궁금하긴해。그리고여기가더정겹게생겼어。뭔가우리예전에그카레집갔었을때그느낌이야。여기로들어가볼까？특이하게TV나온집인가봐。뭔가맛집의스멜이나아한국메뉴도있어한국사람들많이오나봐기대가되는데이렇게나왔어이렇게나왔어이걸이렇게뿌려서먹는건가봐아진짜신기하다이런거는처음봐기름이엄청많아신기하다이게무슨라면이라고아부라소바뭔가짜장면같은느낌인데과연무슨맛일지괜찮았어그내가좋아하는대만의뿡뿡드면이랑되게비슷해일본에서이런면은처음먹어봐아니아까분명히초밥부시고왔는데2차로또먹게있어아무래도런치타임이어서그랬는지런치는항상디너보다초밥양이작잖아그래서배가덜찼었어그래서2차로왔지요그솔직히이런면을먹어본적이없어서맛만보려고했는데이렇게많이먹게될줄몰랐어